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? 이 상담자 사례별로 내려준 누나의 처방을 ARS로 듣게 해주는 거야. 아니면 문자 대화라든지. 이게 일종의 AI 챗봇 시스템 같은 건데 이거를 유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나의 이... 누나! 이 세상은 말이야 빅데이터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어. 어? 이 세상에 없던 게 아니에요. 아 정말 누나 잘 생각해봐. 누나의 이 주옥 같은 상담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려면 이만한 서비스만한 게 없어. 어? 지방 사는 사람들, 해외 교포들, 이 사람들이 다 잠재 고객이라니까? 돈이 보여? 안 보여? 아,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이거 안 봤네. 아니 누나, 요새 사람들 상대하고 상담하고 이제 이런 거 좀 지겹지? 응? 이 새롭게 말이야 강아지 상담은 어때? 반려인구가 천만이란다. 천만. 노영원 박사와 함께하는 개캠프.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. 이 모든 걸 끌어안을 것 같은 이 노영원 박사가 이렇게 폭력적이란 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. 아 진짜 서운해. 빨리 안 가? 아 가. 왜 이렇게 재촉을 해? 살아와.